연말을 맞아 불이웃 돕기가 한창인데요. 이번엔 지식경제부가 온기 나누리 이벤트의 일환으로 지역 특화 상품 판매 수익금을 지역 양육시설에 전달했습니다. 상품 판매는 온라인 우체국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보도에 허영민 기자입니다. 올해는 부평 파인트리홈에 산타가 조금 일찍 찾아왔습니다. 기존의 낡고 얇은 이불 대신 포근하고 따뜻한 새 이불과 요를 선물하기 위해 윤상직 제1차관을 비롯한 지식경제부 직원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판매된 RIS, 즉 지역연구산업육성사업 상품의 수익금으로 양육시설 아이들에게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입주를 앞두고 많이 걱정했던 부분은 자기들이 갖고 있던 친구들이 많이 낡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알아서 지식경제부에서 특별히 해주셔서 저희 아이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올 겨울은 춥지만 그 이불을 통해서 많이 따뜻함을 느끼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지지호호 지역사랑 캠페인을 통해 RIS 상품 판매의 판로를 개척하고 양육아동도 돕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지호호란 지역상품, 지역경제, 지역살림, 모두이익, 지역사랑의 합성어로 지역특화상품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은 우체국 장터를 통해 지역특산품의 판매금액의 2%를 적립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을 사랑하는 구매자의 온정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행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의 어떤 상품 판로 개척을 위해서 저희가 마련한 행사인데 이를 계기로 해서 지역 특화 상품의 판로도 확대되고 또 공공기관들의 사회 공헌 확산 분위기가 확산되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가족 해체를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마음의 가정이 돼주는 이곳 양육시설에서 아이들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뉴스 허영민입니다.